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제가 요새 선거 캠프 때문에 무척 바쁘다 보니까 쿨톡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부터 불거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또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 그래서 이 진실이 무엇인지 좀 쿨톡 애독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7월 4일 목요일 오후 저녁 무렵에 기독교 방송이죠. CBS에서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CBS 논설실장인 김규현 씨가요, 자신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입수를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사적인 부분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자기가 재구성했다, 아니 말로 편집했다, 그러면서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최근 저희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이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요런 내용이었다. 근데 김규환 씨는요, 김건희 여사가 요런 문자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른바 익씹을 했다. 읽고도 씹어버렸다. 답장을 주지 않았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요, 읽으면 한 줄이 두 줄로 바뀝니다. 두 줄로 바뀐 건 확인이 됐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익씹을 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규환 씨 본인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공개한 것은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1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1부에 패널 하나 또 게스트 모시고요. 2부에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근데 그날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저보고 목요일 2부 순서에 좀 나와달라는 연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부에 김규현 씨가 나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김규현 씨가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공개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CBS 방송에 간 거고요. 제 방송 시작 조금 전에 갔더니 김규현 씨가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이런 내용인지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거 묻겠다, 질문지를 주는데 질문지에도 전혀 없던 이 김규현 씨가 제 인터뷰 직전에 폭로한 이 내용을 기습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 뭔가 함정을 파놓고 나를 그쪽으로 몰아넣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 김규현 씨는 이 내부자입니다. CBS 논설실장, CBS 그 다음에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던 CBS 내부자인데, 그러니까 신조라는 사람을 2부로 초청해 놓고 1부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기습적으로 터뜨리고 채 준비가 안 된 한동훈 캠프의 총괄상황실장을 흔들어 놔서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버버 하고 헤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노리고 이런 식의 작전을 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강한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해오길래 그때 제가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아니
명품백 수수 문제에 한동훈이 거기 직감적으로 연루된 것도 아니고 명품백 문제로 사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될 문제지 왜 사과할지 말지를 한동훈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요. 김규현 씨가 그런 폭로를 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미 일부에서 김규현 씨의 그런 얘기를 듣고 김웅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 아, 이거 매우 충격적이다.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문자를 보냈으면 그걸 받아서 사과를 하도록 했으면 총선 결과가 좋아졌을 텐데 한동훈이 해당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맞장구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왜 사과할지 말지를 한동훈에게 물어보느냐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웅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고 휘발성이 높은 사안을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편집본이랍시고 공개를 했는데 이 제가 봐서는요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건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그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왜곡시키는 악마의 편집을 거친 것인데 이거를 또 마치 이게 진실이냐 아주 명백한 팩트이냐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요일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제 아침에 한동훈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그 조찬 모임이 회동이 있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후보가 기자들 앞에 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그렇게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들은요. 김규현이 악마의 편집본을 진실이냐 이렇게 강하게 전제를 해놓고 한동훈 후보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총선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이 요구한 것을 따르겠다는 영부인 문제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그때 정상적 또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어려움을 겪으며 그토록 많은 후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사 사과 문제로 그때 총선 판세가 악화됐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으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뻔할 뻔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나경원 후보도요.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하라 그랬고요. 윤상현 후보도 대통령 부부와의 신뢰가 이토록 없다면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어가고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맹폭을 가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경쟁 후보들은요 또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당내 세력들은 이 김규현의 악마의 편지를 믿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요 이 문자를 작성해서 보낸 사람은 김건희 여사고 그걸 받은 사람은 한동훈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문자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내용을 일일이 시시골골이 공개하는 것도 영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 김규현의 그 편집본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해놓고 예, 세부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 다른 경쟁 후보들이 그 악마의 편집을 진실인 양 이렇게 호도하기 때문에 어제 오후 KBS 1TV 사석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건데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사과하기가 힘들다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시점은 1월 19일입니다. 제가 어제 기자들에게도 1월 19일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날인 1월 20일 밤에 장해찬 당시 최고위원이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예,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함정 몰카의 피해자인데 사과를 하려면 가해자인 최재형 목사가 해야지 왜 피해자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를 올렸고요.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일컬어졌던 이영 의원이 또 장해찬과 비슷한 그런 거를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 절대 불가다. 사과 절대 불가. 이른바 여사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문자가 있었던 이틀 후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지지를 철회한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하는 이런 이른바 윤한 갈등이 그날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진짜 의미는 뭐겠느냐? 사과하겠다는 쪽이었는지 사과하기 힘들겠다는 쪽이었는지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익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 당시 공개적인 발언과 용산과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사께서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전달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사가 뭔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뭐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뭐였겠는가? 사과한다라는 게 아니고 사과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메시지가요 먼 훗날 다 밝혀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작성한 그런 거기 때문에 받은 측에서 그걸 먼저 공개하기가 어려운 뭐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1월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사과하기 힘들다 그런 거로 보는 것이 앞뒤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정확한 해석이다. 그리고요 이틀 전에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뭐 뭐든지 사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 이 낮은 자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틀 후에 그 한동훈 위원장 보고 당신 더 이상 그 자리 인정 못하겠어 내려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요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읽었는가 사과하지 않겠다 사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읽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런 그게 달려 있었는데 그거는 뭐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냐 하면요, 당신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장을 철회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또 사적으로 보낸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게 되면요, 일부 원희룡 후보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줘서 이 득표력을 잠식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입니다.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텐데 왜 대통령을 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악마의 편집에 올라타서 칼춤을 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